신대방역, 신대방역. 천천히 걸어도 5분 거리. 지상 투룸입니다. 사실 뭐, 550으로 투룸이 전지상증이 있다 그래서 빨리 뛰어왔는데요. 일단 뭐, 당연히 연식이 오래됐을 거는 예상을 했고, 그래도 550으로 역세권의 지상 투룸이면 괜찮죠. 근데 여기가 이제 보니까 위에 이제 여기 이제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네. 약간 옥탑층 같아요. 보니까는 약간 경사가 좀 있고 탑층이고. 네. 여기가 또 좋은 게 아마 애완동물도 허락해 주지 않을까. 근데 가격은 이제 500에 50 이제 그대로고 뭐 보증금 올린다고 뭐 월세를 깎아주거나 그러시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화장실 세탁기를 어디다 둬야지? 세탁기 이쪽도 세탁기 둘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봅시다. 여기 이제 싱크대가 있고 세탁기는 여기 따로 자리가 있네요. 아무래도 뭐 500에 50에 원룸을 구한다 하면 요거에 이제 한 3분의 1 사이즈 정도 깔끔한 신축도 많겠지만 이제 같은 가격으로 이제 역 근처에 이제 투룸이다 보니까 연식은 좀 있네요. 그래도 저라면 제가 만약에 친구 방이 두 개 필요하거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산다면 월세 아끼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연식은 좀 있지만 따로 뭐 관리비 이런 것도 따로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집 자체는 오래돼서 별로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괜찮아요. 사실 550으로 투룸이 지상층에 역 10분 안쪽으로 거의 없죠. 거의 진짜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1060 싸게 진짜 싸게 나왔다 하면 1050이기 때문에 550이면은 가격 대비해서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불을 안 켰었구나. 550층은 한번 괜찮습니다.